各位朋友、各位同学，大家好，我是浦原崔昌云教授，我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好吃的中国话，我感到特别开心，特别愉快。여러분안녕하십니까？보원최창원교수입니다。반갑습니다。보원교수중국어한마디오늘은요제39강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의 맛있는 중국어 한마디는요,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不好意思, 不好意思. 자, 작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무슨 뜻일까요? 그렇죠. 죄송합니다. 不好意思. 그러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쓸까요? 자, 한번 보실까요? 고의는 아니었지만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. 그래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사과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그럼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네요. 라고 하면 먼저 죄송합니다. 라고 해야 되잖아요. 그게 바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입니다. 不好意思.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까요? 不好意思. 네. 자, 그리고 바로 이어서,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. 我迟到了. 여기서 迟到了. 여기서 迟는요, 늦을 지자예요. 그리고 到는 도달할 도자죠. 그래서 늦게 도달하다. 그럼 뭐예요? 지각하다. 이런 뜻이죠. 늦었다. 이거죠. 자, 그 말을 딱 이으면 바로 상대방은 맞장구로 没关系, 다 여유롭게 탁 말을 건네야 되겠죠? 没事, 没关系, 탁 해주면 상대방이 좀 미안한 감정이 안개처럼 탁 사라지죠. 이게 바로 중국의 묘미죠. 네, 没关系. 자,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. 자, 밑에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? 迟到, 지각하다, 늦다. 没关系. 没事,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죠? 괜찮다, 관계없습니다. 자, 그럼 보원 교수의 내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 바로 이 작품에 있습니다.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不好意思, 不好意思, 여러분께 선물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보원 교수 중국어 한마디, 안녕히 계십시오. 今天说到这儿，谢谢大家，再见。